근데 김연아 작가님께서는 사실 굉장히 서점을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 과학 좀. 근데 서점은 뭐 오면 늘 좋지 않나요? 그리고 보면은 저는 서점이 이렇게 거리에 이렇게 이런 특히 작은 서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등대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왜 배 타고 가다 보면 선원들이 등대를 무조건 반갑잖아요. 아.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네. 등대가 있으면. 네. 서점이 있는 거리는 어쩐지 안전하고 푸근해 보이잖아요. 이런 작은 어떤 서점이 한쨌든 간에 존재한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가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자도 해야 되고 또 하여튼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별로 이렇게 큰 돈도 못 버는 서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와 그 동네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저는 들어가시면 반드시 한 권을 사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갔는데 마음에 드는 책이든 어쨌든 간에 한 권을 사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날의 어떤 기분 같은 것들을 10년 후에도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념품이 돼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험을 사는. 작은 책방이 갖는 장점은 그런 거 아닐까요? 저 이제 금방 생각이 든 건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선택이 많았을 때 대형 서점처럼 그러면 네네. 하나를 선택했던 행복감보다도 포기했던 나머지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작은 서점을 가면 하나를 선택했으면 다음에 와서 이걸 또 보면 되잖아요. 상실감? 이런 게 적지 않나, 작은 서점에 오면. 그 저는 이 동네에 있는 작은 서점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 어렸을 때 저는 유치원을 못 다녀가지고 부모님 이제 바쁘시면은 저를 동네 서점에 맡기셨거든요. 책을 찍거나 하지만 않으면 보게 해주셨거든요. 야. 어릴 때 그 서점의 그 서가 아래쪽에 키가 작으니까 네. 서가 아래쪽에 그 기대서 아무 책이나 막 꺼내서 막 보고 그 기억이 있어서 작은 동네 서점에 가면 약간 그런 푸근한 집 같은 느낌 있고요. 서점이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를 돌아보면 사실 서점에 가서 그냥 할 일 없이 어릴 때 몇 시간씩 그냥 막 보내고 했었어요. 물론 책을 그때는 돈이 없으니 사지는 못했지만 아, 이 책을 사면 좋겠다 저 책을 막 꽂아 그냥 꺼내서 보면서 이렇게 안에 내용을 후루룩 본 건데도 마치 내 거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많이 느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그 책 내용을 알게 되진 않지만 책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야 정말 나는 책이 좋고 정말 사방의 책들을 보면서 야 진짜 갖고 싶고 이것이 책과 사랑에 빠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책을 읽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점에 가서 야 네가 보고 싶은 책을 한번 골라봐. 이런 경험을 자꾸 시키다 보면 나중엔 아이가 스스로 가서 책을 고르는 날이 올 진짜 것이고 진짜 책 안 좋아하고 진짜 책 안 읽는 애도 서점에 데리고 가면 그 5만 가지 책들 중에 네. 마음에 드는 몇 개가 있거든요. 처음에 만화부터 보게 되는데 네. 괜찮아요. 그것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제가 서점 가면 유심히 봐요. 애들이 있는 공간에 가면 그러면 부모님이 딱 보고 다시 꽂아요. 아 이거 안 돼 하고?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다른 골라봐. 그거 하지 마라. 네. 그리고 또 애가 또 뭔가를 고르면 또 부모님이 또 보고 아, 왜 이런 저쪽을 여기 말고 저쪽 매대에서 아니면 혼자. 그러다가 부모가 못 참고 자기가 그냥 쥐어주고 나오거든요. 아. 저는 옷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아이가 실패하는 경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자기가 샀다가 재미없는 네네네. 책인 경우도 있고 또 했다가 뭐 자기한테 너무 어려운 책이라는 경험도 하고 그런데 어떤 날은 자기가 샀다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책을 내가 살 수 있었다라는 거 가져올 애는 가져오는 거죠. 그 느낌은.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의 변화가 이제 올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걸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현재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 다 과학기술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의 대부분은 산업혁명 이후의 그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얘기 나오면 무조건 과학기술 아마 우리가 오늘 여기 갈다에 온 것도 그렇죠. 미래가 바로 이 과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제가 다시 또 이 상황에서 그 주도하는 과학자나 기술자 이야기를 또 하는 것보다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해보자고 저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접근을 오늘. 좀 다르게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오고 특히 그 변화가 우리한테 과연 좋은 것일지 나쁜 것일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학기술의 변화의 미래가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가 다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직접 느끼고 있는 그런 디스토피아 가까운 미래에 올 수 있는 디스토피아 중에 하나가 아마 인공지능에 의한 이제 직업을 많이 잃거나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네.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에게 우리는 과연 그런 미래를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 사람이 미술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 미술가? 그래서 그 마르셸 뒤샹이라는 뒤샹? 이분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은 그 남자 소변기예요. 그걸 샘이란 작품이죠. 갖다 놓고 이것이 미술 작품이다라고 주장을 한 바로 그것이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과학 기술의 미래에 우리 인류를 구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188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술가니까 이 시기의 미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는 이 시기가 19세기가 아카데미즘이라 그래서 보면 아주 그냥 사진 같은 그림들을 그릴 때예요. 아, 예. 정말 신화적인 그림이나 그냥 너무나 매끈하고 아름다운 그림들, 그 거대한 그 역사적인 상황을 그린 그림들이나 이런 그림들이 유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즈음에 이제 과학기술이 미술계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뭐냐면은 사진기의 발명이죠. 그렇죠. 사진기의 발명. 19세기 초만 해도 이게 노출을 굉장히 한참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필름이 문제인데 결국은 필름이 지금처럼 좋은 필름이 없었기 때문에 8시간 노출을 했다는데 아, 많이 하셨네. 8시간의 노출이 사람은 못 찍겠는데요. 네, 사람 못 찍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풍경을 찍었죠. 안 움직이는 것만 찍힌 거야. 여기서 이제 이거를 10분으로 줄일 수 있었던 기술적 진보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저희가 오늘날 사진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게르라는 사람이에요. 다게르? 다게르 사진의 아버지. 그래서 노출 시간을 10분으로 줄이는데 근데 여전히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찍기는 그래서 진짜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시점은 1초가 되는 순간인데요. 착각 찍는 순간. 그게 코닥이에요. 코닥. 그게 이제 19세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기의 변화가 오자 이걸 보고 있는 화가들의 마음은 일단 사진기가 보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화가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이었던 그렇겠죠.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진기에 와서 닿은 빛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망막에 떨어진 빛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상주의예요. 그러니까 인상파라는 것은 바로 빛을 그리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순간에 지금 바로 내 망막에 떨어진 빛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술을 바꾸는 거죠. 아 선생님 오늘 얘기 재밌어요. 수원 가지 변화는 이제는 사진기는 정말 내가 이 한 장면을 놓고도 찰칵찰칵찰칵찰칵찰칵 순식간에 한 열 장을 막 찍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전 같으면 어떤 역사적 장면이라 그러면 딱 그 스테레오 타입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는 하나의 장면을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걸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입체파예요. 입체파의 피카소의 그림은 그 아비뇽의 처녀들은 예, 예. 그렇죠. 그 각도가 다양해요. 처녀들을 다시점이라고 다시점에서 본 거를 한꺼번에 그렸기 때문에 대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막 미술에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답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죠. 화가들보다 기계가 더 잘 그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렇죠. 일단은 지금 사진기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세상에 대한 이해를 그림에 그리고 있으나 모두가 마음 한켠이 불안한 거죠. 마치 인공지능을 보면서 인공지능이 글을 쓰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작가들이 느낄 어떤 감정? 그 화가들은 그때 이미 인공지능이 개발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에 대한 답은 뭘까? 미술을 그만... 줘야 되나? 이제는 다 사진기가 그리면 되나? 그것에 대한 중요한 답
책을 준 사람이 저는 바로 이 마르시안 지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야기. 그렇군요. 아주 전개가 아주 물 흘러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소개해야 되는데 네. 이분은 사실 그림을 그릴 때가 이제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대 그때라서 한참 입체파가 막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이 디샹들 입체파를 그려야겠다. 근데 그때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죠. 아, 역시 우리 RM은 벌써 이름을 바로 계단을 내려. 왜냐면 18년에 국현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 시리즈 봤어요. 중에 그 하나가 왔었어. 제가 봤던 기억. 물론 입체파 그림이라고 했지만 이게 입체파도 좀 다른 게 입체파는 일단 당시 다시점을 그리는 거였는데 이거는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을 그 연속 사진을 착착착착 찍어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입체파긴 한데 뭔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영상을 평면으로 구현하려고 맞아요.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출품을 하는데 입체파 화가들이 이걸 보더니 이거는 입체파가 아니야. 뭐. 많이 부족한데? 뭔가 우리랑 많이 달라. 부족해.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자를 순 없고 이렇게 압력을 가해요. 이거를 좀 처리하면 좋겠다. 뒷시장이 팡 터져가지고 이거 그림 안 걸어.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아모리쇼. 그러니까 그게 미국 사람들에게 유럽의 선진 예술을 보여주는 그렇게 기획된 거예요. 무슨 박람회 같은 그런 게. 근데 지금은 미국이 중심이 됐으니까. 그렇지 뭐. 그렇죠. 초기엔 그런 거였죠. 여기에 아까 그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를 출품을 했는데 유럽에서의 그 싸늘한 반응과는 달리 미국 사람들은 열광을 한 거죠. 이거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훌륭한 미국야말로 새로운 미술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디샹이 역사에 남을 이제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하나 쓰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자 내가 파리에다가 뭐 물건을 몇 개 두고 왔는데 그 물건이 바로 요 자전거 바퀴 자전거 휠하고 이 병을 걸어두는 거꾸로 이렇게 담아두는 마에가만 있죠 이렇게 이 두 개를 딱 찍으면서 동생한테 편지에다가 자 내가 이것을 지금부터 레디메이드로 만들려고 한다. 레디메이드라는 것은 당시 미국에서는 그 기성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옷은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공장형의 의류 제조 기법이 나오면서 대규모로 옷을 찍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 레디메이드라고 그러니까 이건 대량으로 찍었다는 뜻인데 공장에서 레디메이드로 만들려고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내 이름을 서명해주렴. 이 사람의 이름이 마르시안 뒤시장이니까 그 이름을 써달라는 거예요. 동생 보고 자기 이름을 서명하게 하라고 했다. 그것이 예술 작품이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암시를 주는 건데 아주 역사적인 그런 편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많은 현대 미술가들은 예를 들어 뭐 유럽의 작가가 한국에서 전시를 할 때 한국으로 작품을 보내지도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작품 안 보내요? 작품 지시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고만 하죠. 규격을 보내주면 그걸 보고 만들면서 계속 그 소통을 해요. 이렇게 만나 그래서 그 완성이 되면 그게 작품을 전시하게 되는 셈인데. 뭐 3D 프린팅이래 요즘 없어요. 그렇죠. 그때 작가가 한 것은 이 종이를 한 장 보낸 거죠. 많은 전시가 그런데요. 사실 이 뒷시장의 이 행위가 바로 현대 미술의 그런 현대 미술의 시초가 된 것이죠. 근데 안타깝지만 동생의 답장이 뭐였냐면은 오빠 이거 다 치워서 없어. 버렸어. 오빠 말을 듣고 가봤는데 다 버렸어. 그래서 새로운 미술이 탄생할 수 있었으나 이때 탄생 못해요. 우리는 조금 더 현대 기다려. 미술의 탄생 기다려야 하는데 실제로 첫 번째로 작품을 낸 때는 1916년이었고 바로 이것 타자기 덮개거든요. 언더우드라고 타자기를 덮어두는 그 덮개인데 이거를 출품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출품을 하고도 저 출입구 옆에 그냥 갖다 놨대요. 아무 설명도 없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렇죠. 끝난 거예요, 이러고.
작품인지를 모르고. 아, 작품인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가끔 뭐 미술관에 가서 겪는 그런 일이죠. 여긴 작품일까 아니면 그냥 갖다 놓은 의자일까 소품일까. 그렇죠. 그래서 듀샹이 이제 이건 안 되겠다. 뭔가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자신의 이런 노력들이 행위들이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고를 이제 치게 됩니다. 1917년 4월 10일인데 4월 10일부터 시작된 전시회. 100년 전. 그렇죠. 그때 그 전시회에다가 요 남성 화장실에 쓰이는 이 소변기를 이걸 공식적으로 출품을 해요. 그래서 이걸 사다가 6달러에 샀다고 돼 있는데 6달러로 돈을 들고 사다가 여기다가 이제 사인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여기 리처드 무트라고 자기 이름을 속이고 이걸 제출하죠. RM이라고 크게 써 있는데. 그러네. 그러네요. RM 뮤티티라고. 아, 그러네요. 거였어. 바로 오늘을 위하여 이게 준비된 거구나. 아, 이런 큰 플랜이. 이 전시회는 더군다나 이제 유럽에서 항상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런 권위를 다 무시하고 그 심사도 없고 상도 주지 않는 모든 사람이 돈을 얼마 내면 두 개씩 출품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내걸고 있는 그런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전시 제목이 앙대팡당 그 독립미술가협회라고 해서 맞아, 약간 맞아. 독립된 뭐 그거를 따라한 그래서 이거를 출품을 하자 아무리 급진적인 미술을 표방하는 단체였지만 야 이거는 얘는 이게 무슨 작품이냐 이거는 너무하다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열게 돼요. 회의를 열어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불가 전시 불가 판정을 내리는데 그때 이제 뭐 이유를 사유를 달아요. 뭐 사유도 이제 샘은 본래의 자리에 있으면 매우 유용한 물건이겠지만 미술 전시회는 그 본래의 자리가 아니며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그것은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없다. 정말 자신 있죠? 뭐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근데 그 협회에서 썼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게 실은 인간이 더러움과 혐오 이런 걸 할 때 그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를 느껴요. 그러니까 침이 입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밖에 나오면 혐오스럽죠.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있을 때는 소화도 시켜주고 뭐 목도 축여주고 다 좋은데 뱉거나 나오면 문제잖아요. 근데 저걸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거는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변기는 화장실에 있어야 되는데 미술관에 와 있는 거잖아요. 안 괜찮은 거죠. 혐오스러운 물건이 되는 거죠. 뒷시장이 그걸 흔든 거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태생이라고 하셔서 프랑스의 배관 시설이 당시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국의 배관 시설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1910년도 초반에는 좀 훌륭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아름다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글을 봤었었어요. 전혀 몰랐던 일리가 있네. 그래서 사실은 그 샘 작품도 원래 처음부터 다 설계하고 했다기보다는 나름 거기 그 예를 들면 그 뭐라 그러죠? 브로셔 같은데 이 변기의 아름다운 곡선과 그런 걸 위주로 감상하세요라는 나름의 가이드가 있었는데 그게 논란이 되고 제명이 되고 나서 아이디어를 메이크업한 것 같다라는 추측이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야, 박사님 한 분 더 나셨네. 아, 깜짝 놀랐어요. 역시 미술로 오니까 바로 날아다니는. 뒤장도 인간 아닌가. 에. 그래서 일단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이것은 예술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근데 사실 이 마지막 문장 이것이 바로 뒤장이 노린 거죠. 그렇죠. 예술 작품이란 무엇인가. 당신들이 예술 작품의 정의를 안다고 이런 판단을 내렸지만 나는 이게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떡할래? 이제 이렇게 사실 본인이 만들지조차 않고 서명만 돈 주고 사와서 서명은 한 거죠. 가명으로. 가명으로 그것도 한 거죠. 그 순간 이것이 예술품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저도 이제 예술품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제 이름 이니셜을 SW 킴이라고 쓰면 자 이건 이제 30억짜리 이거. 레디메이드 예술품이 된 겁니다.
30억에 사야겠지만 누군가 사기만 하면 누군가 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기만 하면 돼. 한 명만 잡으면 돼요.